여러분 반갑습니다. 점점TV입니다. 제가 요즘에 페스툴에서 나오는 40V 충전 각도 절단기가 생긴 다음부터 이게 DIY 욕구가 다시금 뿜뿜하게 됐거든요. 왜냐면 요즘에 나오는 각도 절단기들 뭐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잘 잘리는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. 힘 다 좋습니다. 근데 이 각도 절단기 힘을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잖아요. 가장 중요한 점은 정밀성인데 충전 각도 절단기로 넘어오면서부터 힘과 정밀성 그리고 러닝타임까지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의 러닝타임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에 전 영상 여긴가요? 저긴가요? 클릭하시면은 몇 컷을 잘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오늘은 정밀성에 관련된 간단한 실험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재활용망이 있는데 둘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알아봐도 이 재활용망 거치대는 파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써보려고 합니다. 사각형으로 만들면은 45도 각이기 때문에 45도 각은 또 잘 나오잖아요 다들. 육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눈에만 예쁠 수 있습니다. 그 점은 참고하셔야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66에 36이기 때문에 30도로 커팅을 세팅을 해줍니다.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잘 해주고요. 뚱차!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각도 절단기하고 와 페스툴 집진기의 성능이 합쳐지니까 정말 극대화가 돼요. 여기서 막 200몇십 컷, 300몇십 컷을 했는데 문제가 안 싸요. 왜 안 싸요? 제가 페스툴에서 좋아하는 점 연장대에 길이를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. 400으로 미리 맞춰놨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반복 커팅에 용이하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빨리 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빠른 작업과 반복 작업을 위해서는 날 회전이 빨리 멈춰야 되거든요. 그 부분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렇게 와 이제 각도 맞는 거 보면 예술이에요. 나 뭐 안 했거든요. 자 이제 요거를 저는 이거를 피스 고정으로 안 할 거예요. 피스 고정으로 하면 지저분하게 박히다가 또 이빨 틀어지고 하거든요. 제가 사랑하는 수달의 픽스 올 터보 제품으로 붙이려고 해요. 얘가 초기 경화가 20분이면 완료가 되거든요. 정말 세게 붙습니다. 큰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스 구멍을 최소화하고자 요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조금만 됐고요. 이렇게 한쪽 면만 쏴주고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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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외측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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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여봅시다. 또 수달 실리콘이 되게 접착력이 실리콘이 뻑뻑해요. 그래서 한번 붙인 다음에 이동을 할 순 있지만 틀어지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. 진짜 터보 실리콘은 저는 만능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. 자, 꽉, 꽉, 꽉 이렇게 붙여놓고요.
피스 박을까? 육각형은 불안하네. 사각형은 많이 했었는데. 안 붙으면은 나중에 뭐 피스로 박든지 하지 뭐. 몰라. 이게 실리콘 두께 때문에 각이 틀어지는 걸 예상을 못했네? 그래도 일정하게 붙이다 보면은 또 각이 맞겠지? 맞네. 쳐. 나무 자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드네. 오, 얘는 잘 맞아. 좋았어. 한 시간쯤 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조목, 다리는 700 높이로 잘라줄게요. 네 개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700으로 세팅을 하고 30분이 경과했는데 튼튼하게 잘 붙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역시 터보짱. 30분 정도만 더 경화를 시켜준 다음에 다리빨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면에 수평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발의 볼트를 넣기 위한 번데기 와셔를 일단 심어주고요. 제가 너무 발음을 세게 했나요? 번데기 와셔를 넣어줍니다. 더 이상한 것 같은데. 박으려고 했던 자리에 옹이가 있어. 번데기 와셔 작은 거 들고 왔어. 얍! 오케이. 이건 왜 이렇게 잘 서 있어? 여기가 봉투를 꺼낼 입구. 여기가 뒤편 기둥. 이게 왜 잘 서 있어? 봉투를 꺼내려면 조금 더 뒤로. 자, 치수는 눈대중입니다. 대충 뭐 그까이. 예근도 왜 이렇게 잘 서있어?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뭐.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. 그렇죠? 요렇게 차 얹으면 되는 거죠? 요렇고럼 얼추 맞게 해야죠. 그래도 이렇게 됐어. 이 정도면 됐지 뭐. 하나 박을 때까지만 서 있어라. 딱 하나 박을 때까지만 서 있어줘. 이제 움직여도 된다. 오늘 이거 생각보다 실리콘 엄청 짱짱하게 잘 붙이네. 으야! 사실 이게 억지로 붙어있는 거면 방금 제가 들 때 이게 틀어지면서 뜯어졌어야 되거든요.
역시 수달짱. 완성. 짠. 생각보다 너무 크네. 망했다. 여러분들 이거 만드시려면 제가 400으로 했잖아요. 250으로 하세요. 높이는 700으로 하시면 적당합니다. 나 무슨 치수를 잰 거야 대체. 분명히 치수를 재고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망했다. 여러분들은 그렇죠. 250으로 짜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.